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QC와 H2 헤드셋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리뷰를 했는데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굳이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앱을 연결하면 사운드가 살짝 더 좋아지는데요, 뭉치는 사운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들을 만한 수준이 되긴 합니다. QCY 앱을 실행하고 연결 가능한 제품 목록을 살펴보면 H2 헤드셋 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 설정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기 전에 언어 설정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 하는데요, 언어가 중국어로 바뀌면 언어 설정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변경하고 QCY 앱을 실행하면 H2 헤드셋 모델이 보이는데요, 제품을 클릭해서 헤드셋과 앱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연결은 했는데 앱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셋 하나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중국어로 사용할 수도 없죠. 괜히 연결했다 싶어지는데요, 언어를 다시 한국어로 변경해도 앱에는 H2 헤드셋 연결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앱에 있는 항목들이 모두 한글로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요, 위에 있는 나의 효과음 항목은 솔직히 설정을 해도 사운드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사용자를 누르면 직접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사운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효과음 스토어에 있는 음향 효과인데요, 부드러운 사운드를 선택하면 그냥 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부드러운 느낌은 전혀 아니죠.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사운드에서 목소리가 강조됩니다. 연주보다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음악은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로 설정을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오리지널 사운드 향상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항목을 설정하고 순간 사운드가 엄청 좋아졌나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가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없던 입체감이 생기기는 합니다. QCY 이어폰을 사용할 때 듣는 그런 사운드죠. 볼륨을 키우면 사운드가 더 좋아질까 싶어서 최대로 올려봤는데 헤드셋 내부에서 하울링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앱을 사용하면 사운드가 좋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뭉쳐진 사운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 제품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 대략 70% 볼륨으로 앱에서 오리지널 사운드 향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따로 있는데요, 통화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사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품인데 통화의 강점이 있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QCY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H2 헤드셋은 그냥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발판으로 더 좋은 헤드셋을 만들어내겠죠. 다음 제품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끝!